밖에 안 다녀? 몇 살인데 저기? 13살? 5살도 잡살도 잡살도 야 지금 이 진짜 저기도 못 가요 지금. 아 그러니까 지금 손이 맞지요. 지금 12시 넘어가지고 가시면 통행금지 걸려요. 지난 한 해 동안 서울시 경찰국이 단속한 보안사범은 총 42만 7,103명. 이 가운데 21%가 통금 위반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39%를 즉심에 넘겼고 40%를 통고 처분, 그리고 나머지 21%는 훈방 조치였습니다. 오늘은 1982년 1월 4일. 지금 시각은 밤 11시 40분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서울에서도 처잡기 전쟁이 가장 심한 무교동 번화가입니다. 서울에서 발생하는 하루 평균 80여 건의 교통사고 가운데 20% 정도가 통금 시간에 쫓기는 차량들의 질주와 또 운전사들의 난폭 운전이 원인입니다. 11시 넘어서 보면은 뭐 시내 한 중심에서도 80km, 100km씩 밟고 말이에요. 아주 우리도 이렇게 일하면서도 불안한 그런 시간을 지낸 것 같아요. 이제 36년 동안이나 계속돼 왔던 야간 통행금지가 막 풀린 시각입니다. 지금 이 시각부터는 야간 통행금지가 해제가 된 것입니다. 새벽에 사는 많은 시민들은 그동안 야간 통행금지 때문에 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면서 살아왔지만은 지금 이 시각부터는 이렇던 심야 활동의 자유를 되찾게 된 것입니다. Reviendra à la ville de Séoul. 야간 통행금지가 해제될 당시 관계자들이 가장 걱정한 것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사람들이 자기 그 스스로의 질서를 잘 지켜가지고 잘 되고 나가는 것 같아요. 집에 가시는 분들은 또 이 부담감 없이 빨리 집에 가실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이 해지된 것이 폭찰된 일이라고 봅니다.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은 또 늦게까지 일하셔서 좋고. 무엇보다 편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통행금지가 해제되기 전 일감이 밀려서도 적대에 처리할 수 없었던 큰 길가 옆에 중소기업들이 마음 놓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내 중심가의 개봉관에서부터 시작됐던 심야극장이 이제는 변두리 재상영 극장으로까지 번져 서울 시내 77개 극장 가운데 절반 이상이 매주 토요일마다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심야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봉관의 인기 영화는 항상 만원을 이루고 있으며 낮이랑 밤이랑 별로 차이 없고요. 제가 평소에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낮에는 그 직장 생활에 쫓기고 심야에 와서 영화를 보면은 아무 부담 없이 자유롭게 영화를 보고 나갈 수 있고 적에는 감히 그 야경 관광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했었다가 이제 통금이 없다 보니까 남산에서 내려다보는 그 서울 시내가 그렇게 밝고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통금 해제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통행금 시간이 있을 때는 매상이 만 원치당 올라갈 때 지금 대는 2만 원 이상의 매상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시간이 좀 냉랑하고 항상 쫓기는 시간 있다가 여유가 있으니까 좀 손님이 늦게 있더라도 좀 천천히 이제 가는 그런 저기에 있지요. 전공항이 S같습니다. 8번 타자 전공항. 볼카운트 앤투. 자, 제 5구 가봅니다. 서른, 서른 크게 바운드입니다. 크게 바운드. 아, 퍼스트 힛! 아, 네. 아, 이 좋은 분이 그 볼을 기다리. 근데 그게 스피디 바운드. 옛날에는 12시 전에 나오기 힘들었는데 통금 해제하고부터는 우리 항상 만문대로 나오고 하이 또 물건도 신시한 것도 구할 수도 있고 아주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생기겠고요. 또 경제적인 면에서도 좀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전도 그 어린애가 가서 병원 왔는데요. 새벽에도 택시 타고 병원 오기가 참 편리합니다. 좋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말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 실천해달라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우울감이나 불안감, 이른바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분들도 많은데요.